결혼이라니. 새 신랑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비 새 신랑. 아직 남았습니다. 하... 뭐가 남아? 3일. 아직 안 했습니다. 예비 새. 이번 주인데, 뭐. 그래도 무서워. 방송은 전날이에요. 그죠, 그죠. 아. 새 신랑 되기 되려면 이틀 남은 날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하루 전이가 하루 전? 하루 전인가? 맞추기 참 어렵네.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죠. 모자를 안 쓴 콩이라니. 머리가 있었구나. 어, 대머리인 줄 알았어? 머리를 본 적이 없어. 아, 오랜만에 또 배트 나오는 거라 가지고 깔끔하게 좀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야. 옛날에는 항상 안 씻었는데. 야, 진짜 축의금 22만 원 겁나 나오겠네, 그지? 아, 개꿀. 그렇죠. 원래 135텐이라 가지고 꿀이죠, 2는 많이 안 하는데. 어쩌다가 2랑 엮여 가지고 이렇게. 야. 배영은 또 안 가지? 형 그런데 좀 참가 좀 해요. 어딜 가라는 거야? 응? 얘는 막 결혼식 이런데. 얼마나 안 갔으면 사람들이 아, 또 안 가지 이러잖아. 아, 넉살 때 그때 녹화가 있어가지고 못 갔어. 넉살이 몇 월이었지? 나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 9월이요. 9월이야?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면은 빡세게 하는 아니야, 해외 아니구나. 아, 그때는 진짜 민망했었던 게 신부 아버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부 신랑 신랑 아, 신랑 아버지의 아,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살 아버님이 넉살의 신부야? 어. 그래서 딱 아버지 집에 딱 올라오자마자 자 축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성재 님한테 아나운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작했는데 아 왜 샤라고스를 하시는 거지? 진짜 너뻐지 금석이 하는데? 그걸 모르고 말하신 건가? 그치 오빠가 몰랐겠지? 당일날 아니, 아니 원래 결혼식이나 뭐 이런 MT나 뭐 이런 뭐 있을 때 나 안 가 나 못 가 뭐 이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하거든. 왜냐면 괜히 그 자체가 좀 좀 민망하니까. 어, 네. 물론 이제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못 간다고 미리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미안해서 그 봉투방 간다. 샤라우스 하실 줄 몰랐지. 네, 사람들 막 찾았겠다. 어디 테이블이 있었나? 우리 테이블 배텐 테이블 있었어? 배텐 테이블 있어? 이번에 주정석 해놨어. 형이랑 네, 해동 누나랑. 아 배텐 테이블은 아니고. 응. 응. 어, 우리 그럼 누구 테이블에 앉아야 되나? 앞에 다른 뭐 3명이니까 그 3명의 사자리가 뭐 배턴 테이블이지 뭐. 조혜정 누나 기준으로 좌성재 우 종범 해가지고. 이거 가운데라고? 응. 아니, 나도 싫어. 아, 그냥 일자 라인이야, 일자 라인. 아, 일자야? 어, 일자. 일자야? 일자 라인. 아, 뭔지 알겠다. 거기 그 식 올리는 데랑 밥 먹는 데랑 다른 거지? 네, 이게 단상이고. 이렇게 좌측 쭉 되어있어요. 아, 아, 여기가 진원장이고. 아, 근데 가봤어. 밥 먹는 데가 따로 있진 않아요. 여기서 그, 보면서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옆으로 이렇게 있는 데잖아. 그치? 맞아. 약간 이렇게 보는데. 네, 맞아. 신랑에게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렇게 봐야겠나? 몰라. 근데 이게 진짜 웃긴데? 신랑이 되게 웃긴 데서 나오지 않아? 아, 그래요? 어. 물론 나는 그냥 뭐라고? 되게 막 2층에서 막 되게 뭔가 되게 아니야. 그거 딴 데야. 아닌데 이 나 여기 가봤는데 그게 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약간 사전에 하던지 아니든 어디로 나올 건지 어 그게 있는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 그냥 신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신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난 잘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정권 그냥 이름에서 근데 원래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딜? 아, 뭐 알아보고 이런 거?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알아보고 할건 했지. 너무 안 했다고 저 자세히 물어보지 마. 너 슬프다. 또 욕 나온다고 여기서 또 누나가 뭘 알아보잖아. 역시 하객점 하객 전문. 결혼처 전문가 뭐 조모쏠 이래서 하객 전문. 아 모쏠 아니라고요. 죽이금의 시. 사회 황제성 축가 존박 이거 다 오픈 된 거구나. 응 오픈.
이미 읽어놓고 시간 없을 거 그러니까 여기 써있으니까. 이분 참. 3월에 한다고 그때 베테랑 가서 스포한 거지, 그지? 그랬나? 응, 그때 와가지고 내가 3월쯤 뭐 그랬었지. 아니, 그 베테랑에서 그러면. 했어, 그때 와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3월쯤에 한참 하다가 이제. 3월이라고 안 했나? 어, 3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더 타임 호텔. 팀이랑 그 존박 형제. 맞아. 그때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피해 게임 서출구랑 왔을 때 그 3월쯤 한다고 아마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던 것 같아. 출구도 이제 4월에 하고. 뭘? 결혼식. 다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누구 한다고? 서출구. 예전에 나랑 같이 나왔던 애기 래퍼. 못 알아들었어. 뭔 얘기야. 진짜 출구인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출구도라 그래. 출구가 누구지?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이요. 2, 1 숙보 홍진호 10살 연하 연인과 17일 결혼 사회 황재성 주가 존박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222 1과 2분의 1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홍진호 10살 연하 연인과 17일 결혼 사회 황재성 축가 존박이었습니다. 홍진호 씨가 결혼한다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베텐 출신 게스트 중에 결혼한 걸로 보면은 넉살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결혼 바로 홍진호입니다. 내일 결혼식이고요. 사위는 황재성 씨 그리고 축가를 존박 씨가 부르는데 놀랍게도 3월 17일 3 플러스 17 20 2를 못 버리네요. 자, 3년간 교제했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딱 베텐 그만두고 나서부터 아닌가 카운트가 되기도 하고 자, 아무튼 베텐 그만두면 이렇게 다 잘 풀립니다. 예, 아무튼 결혼 진짜 축하드리고 더 자세한 결혼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과 함께 오늘은 베텐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승자 유부남 D-1의 싱글 신분으로 베텐에 놀러오는 의리맨 홍진호 씨를 모시고 결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짜장저그에서 결혼의 신으로 승격한 홍진호 씨와의 만남 기다리시고요. 베텐 참여 방법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맛있는다. 맛있어. SBS 2층에 짜장면집 짜장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참고로. 어디야?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여기 들어올 때 쉑쉑 못 봤어? 봤어. 생겼더라고 여기. 2층에 짜장면집도 있어요? 짜장면집 있거든? 맛있어. 채끝 짜장면 뭐 이런 느낌으로 고기가 있어. 네, 광고 콜부터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멘트 하나 있어? 네. 야 솔로 선대 이거. 예식장 예약이 꽉 차서 날 잡기도 힘들다던데 왜 그 많은 예식장 중에 베텐러 여러분의 예식장은 없나요? 청첩장은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지는데 왜 그 많은 청첩장에 여러분 청첩장은 없나요? 남들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도 잘만 하던데 왜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도 못하나요? 베텐러의 친구 홍진호도 가는데 왜 여러분은 못 가나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 결혼식을 올리는 홍진호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려보시라고 준비한 시간 베텐 특별기회 결혼의 신과 함께 야 솔로성재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예비신랑 홍진호가 간다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배텐 게스트로 함께할 때만 해도 분명 솔로였는데 배텐 하차하고 썸도 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분입니다. 바로 내일 결혼하는 남자, 결혼의 신, 예비 신랑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네요. 와, 아. 혓바닥 컨디션 여전하네요. 예. 아, 오자마자 힘드네요. 좀 길어진 줄 알았더니. 예. 똑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저기 시그니처 지원 씨라고 아시 기억하시죠? 여기 배텐에서 한번. 네네. 야, 예. 장고초의 맨맛을 보여주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개인기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좀 어떻게 잘했던 것 같은데. 예.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라이브로 보여주기가 이게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 좀 이제 민망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거 원조 영상도 사실은 영상을 딴 거잖아요, 그죠? 녹화로. 그게 아마 그렇죠. 약간 성우분이 더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네 해가지고. 부신 호금으로. 거의 20년 전 영상이 지금. 예. 네, 아직도.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영원하죠. 자, 어쨌든 너무나 반갑습니다. 리버스 드데로님. 콩형이 2등의 신, 마피아의 신, 포커의 신도 아니고 결혼의 신이라니. 이거 맞네요. 아, 전. 예. 사실 이게 저도 아직은 사실 뭐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뭐 포커의 신, 마피아의 신, 뭐 포커의 신. 요게 좀 더 와닿는데. 야, 귀 좀 쫑긋해야겠네. 지금 포커의 신이라고 해서 포커가 뭐지? 포커, 포커. 포커. 포커의 신. 예, 예 본인 주종목인데 포커 정도는 발음을 해야 되지. 제가 포커라 그래가지고. 포... 예. 결혼의 신은 어쨌든 앞으로 네, 제가 이제 될 예정 네, 잘 해봐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사실 뭐 결혼신 뭐 이런 거는 타이틀 그냥 핑계로 달았고 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모셨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바쁜 주간이고 지금 뭐 눈코 뜰 새 없을 텐데 그래도 베테네이 와주는 의리맨. 예, 네. 이게 바로 홍진호입니다. 사실 뭐 의리라기보다는 이제 결혼식을 바로 하루 전 앞두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 예.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약간 오히려 빈 공간일 수 있다. 결혼 전에는 결혼 준비로 바쁘지 뭐 사실 방송 스케줄 많이 잡진 않기 때문에 아 그건 맞죠 오히려 이 뒷공간을 친 거죠 아, 예 틈새 시장을 또 그렇죠 아. 스캔 싹 뿌려가지고 나이스 타이밍 은근히 결혼식 직전 주간이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쪽으로 저희가 러쉬를 했습니다 네. 예 내일이 결혼인데 예. 준비 어떻게 뭐 마음의 준비 어떻게 되셨는지 네 사실 뭐 이제 웬만한 준비는 다 끝났고 뭐 정말 뭐 마음의 준비만 남은 상황인데 네네. 막상 또 떨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떨리는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하는구나 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잘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약간 좀 막연한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뭐든 잘하겠죠. 예, 홍진호 씨니까. 저도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결혼식 때 그 멘트 같은 거 하나요? 멘트? 신랑 멘트 있나요? 신랑 멘트 보통은 저도 결혼 식사를 많이 봤는데 네네네. 성혼 선언문 낭독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랑 같이 주고 받으면서 아 주고 받아요 심지어 같이 읽으면 묻어가면 되는데 아 예 주고 받아요. 제가 뭐 한마디 하고 그 친구가 한마디 하고 어쨌든 뭐. 이제 하지 말라고. 네, 그게 뭐 혼영문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혼영문? 결혼식 뭐 성혼문? 아, 너무 어려워. 이게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막 있어가지고. 혼약문. 아, 혼약문? 예. 네, 혼약문이 있어가지고. 혼용문이라 그래가지고. 뭐 야임주 혼용문? 그거야?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예. 좀 작성하고 막 좀 고생했습니다. 예. 그쵸. 그런 거 예. 하고. 혼인서약문. 네, 혼약문. 혼인서약문.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시면 있고. 풀었으니까 그래요. 분위기가 드네요. 네. 더빙하면 안 돼요? 립싱크 합시다, 립싱크. 나 하고 싶은데. 또 예. 또 진실된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또 좋으니까. 직접 또 제가 말을 해야죠. 아, 혼용문 하니까 무슨, 그, 저기, 빼갈 같네요, 빼갈 이름. 예. 아, 걱정이에요. 저도 정말 식증날 제 말을 또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무슨 날이요? 그, 식날. 아, 식날. 네, 식증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식증날은 뭐예요? 아, 이게 또, 이게 혼용문 또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을 거야. 아, 오늘 결혼 전날 난리 났네요. 네. 예, 발음의, 발음의 신. 걱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 컨디션에 좀 저조합니다. 예. 식날인데 실증날. 실증나는 날. 네. 예. 역시 AI 시대에 홍진호는 살아남는다. 그렇죠? AI는 발음을 잘하거든요. 아, 확실하죠. 예. 예. 발음을 이상하게 어디서 버벅거릴지 예측 안 되는 게 AI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우참 결혼식이 될 것 같다. 저 기대됩니다. 저도 가는데
에이지 소울 에이지님, 베디 넉살 결혼식은 불참했는데 콩 결혼식은 가나요? 어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넉살 결혼식도 네. 방송이 없으면 가요. 예. 콩 결혼식은 제가 그 중계 일정까지. 아. 어 일요일 결혼이길래 토요일로 어 변경하고. 예. 아, 오늘로 진짜요? 변경하고. 아, 감사합니다. 갑니다. 사실 연예인분들은 진짜 뭐 스케줄이 워낙 뒤죽박죽이라 예, 예. 예,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기대 안 했는데. 어, 감사합니다. 어 유명인들 많이 오시겠네요. 아, 또 그러진 않아요. 제가 또 워낙 이제 활동했던 분야가 게임 쪽도 오래 했었고, 네네. 또 이제 지금 그 포커 쪽도 포커. 아니 포커는 뭐예요? 최근에 그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예. 영어 강사가 예. 해외 나가서 포커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 아 포커. 포커를 해야 된다. 포커 그 F가 아니지 않나요? 네, 포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P인데. 포커. 그런가요? 포커. 그렇게 봤습니다. 포커가 아니라. 네. 포커는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들도 포크. 많이 오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셀럽분들 오시면 제가 거의 못 챙겨들어서 많이 못 불렀어요. 옛날 마음 그래서.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도 빵빵 터지네요. 개그맨들이 부러워하는 이재능. 네. 그죠? 아, 좋습니다. 예. 아, 홍진웅 씨가 베테네 온다니까 어,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 유지혜 씨가 댓글로 오빠 아, 행복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 봤어요. 예. 보셨나요? 유지혜 씨가 또 아, 감사하게. 예. 그리고 댄스 KYJ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이는 꼭 두 명 이란성 쌍둥이로 낳으세요. 이런 드림 많이 들었죠? 네, 뭐 아이는 꼭 두 명 낳아라. 뭐 두 명 낳겠지?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계획은 한 명이거든요. 계획은 오. 한 명인데 워낙 주변에 이제 그 유부남 친구들, 결혼한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어보니까. 꼭 두 명은 나으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은 너무 외로워한다고. 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나아보고. 어. 나아보고. 판단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바로 계획이 있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죠? 예. 네, 아, 계획은 뭐 바로 있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어, 도사8827님, 형수님과 두 배로 사랑하세요. 리베나무님, 2월 2일 2시 22분에 결혼하시길 바랬는데 어, 콩형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2월 20일 날짜에 맞춰서 혹시 결혼식장 알아보긴 했습니까? 아, 네,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이날 하려고? 네, 실제로 알아봤고. 예. 근데 이제 그날이 원래 평일이었어요. 아. 평일인데 그 식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 일반적으로 이제 평일에는 그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 또 나는 이제 초혼인데. 네네. 그럼 주말에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가지고 여태여태 좀 상황 같아. 네. 그렇죠. 주말로 했습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그 나의 숫자에 다 맞출 것까지. 아 그죠 그죠. 네. 어.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네. 결혼식 날 맞추지 않아도 2라는 네. 숫자는 뭐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막 예. 따라오니까. 그렇죠. 어, 콩마피아 그리워님, 베라인 버리고 유라인이 되셨던데, 런닝맨 출연은 만족하시나요? 뭐, 라인,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작년 말부터 좀 이제 런닝맨에서 좀 섭외가 많이 와가지고, 네네. 자주 나갔어요. 자주 나가서 또 재밌게 그 멤버분들하고 놀다 보니까, 뭐 합이 잘 맞아가지고 좀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 유퀴즈 나가셔가지고, 제가, 초이스 애들인 모자 자랑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유재석 씨가 그걸 만지작거리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항상 그런 좀 뭔가 좀 재밌는 아이템을 네네. 갖고 있으니까. 그쵸.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또 결혼식 날 뭘 가져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괜찮습니다. 어. 네. 괜찮다고요? 예. 네. 자, 그 결혼신으로 모신 거기 때문에 방송 최초로 어, 결혼 얘기, 연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벌써 많이 왔습니다. 결혼의 신에게. 아. 론스님, 결혼하시는 분은 첫사랑인가요? 콩사랑인가요? 두 번째란 얘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요? 어떻게 플러팅하셨나요? 어... 일단 콩사랑인 것 같고요. 예. 어? 어, 뭐 무조건 첫사랑입니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콩사랑인 것 같고요. 콩콩콩콩 사랑이어도 되고. 네, 그렇죠. 예.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 그냥 예전에 어, 한 3, 4년 전에 그 지인들하고 밥 먹다가 밥 먹는 자리에 그 친구가 왔었어요. 지인들의 어, 이제 동생으로. 어, 어. 네, 그렇게 만났고, 그때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꼬셨죠. 꼬셨다. 네, 어. 꼬셔가지고 그 친구의 이제 연락처를 따고. 네네. 그러고 이제 또 따로 만나가지고. 어. 그때부터 이제 자고 그랬습니다. 예. 야 플러팅은 뭔가요? 네. 플러팅이 뭔지 몰라요? 플러팅이 약간 이제 작업을. 거, 네. 잘, 아, 그거는. 플러팅? 꽃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 결혼식장에 꽃 장식 많이 해야죠, 플라워. 그걸 플러팅이라고 하진 않고.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꽃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조금 보내는 거, 쓱 간을 보기도 하면서도. 아, 어떻게 좀 약간 살짝 어필을 했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아, 시그널을? 예. 그쵸. 계속 좀 이제 말 걸고 장난치면서 관심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나름 텔을 주면서. 어, 패를? 텔. TLL. TLL. 아, 텔. T
TELL이 어떻게 텔이죠? TELL? 아, TELL. 아, TELL. 알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텔레파시를 줬다? 텔레파시 줬다. 아, 텔레파시. 어, TELL이면 그냥 말을 했다잖아요. 이거 영어 배운 거 맞아요? 어, 맞아요. 아직은 엔드가 아니라 아직 ING. 배운 중이에요. 그렇죠. 계속합니다. 살다 누가 텔을 줬다는 얘기 처음 들어가서 저는 무슨 패를 보여줬다는 얘기인 줄 알고 포커 용어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어, 그럼 어느 순간 이 여자에게 내가 올인을 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이 친구랑 뭐 한 2년 좀 넘게 만나면서 그것도 이 친구를 오래 알았잖아요. 예. 오래 알았고 저랑 좀 나이 차이도 있어가지고 원래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좀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배려심도 많고 그리고 저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특수성이 좀 원래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나름 이제 포커도 하다 보니까 해외도 막 자주 가고 좀 스케줄이 뒤죽박죽인데 아무튼 그걸 잘 이해해줘가지고 네,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뒤박죽박죽. 네, 뒤죽박죽. 예. 예. 자막을 실시간으로 달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언어의 장벽 어떻게 넘었어요? 언어의 장벽이요? 예. 세대도 조금 차이 나는 10살이면 예? 언어의 장벽. 언어의 장벽? 예. 잘 알아듣나요? 아, 사실 처음에 좀 그 친구도 좀 고생하긴 했어요. 자꾸 이제 오빠 뭐라고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대화도 더 오래 하고 예, 예. 예. 결국은 이제 좀 제 말도 영어처럼 귀가 뚫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많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은 여자친구가 오히려 대답을 대신 해주고 어, 예. 빈 공간을 또 채워주는 예,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 이게 천생연분이죠. 예. 예. 자, 저도 오랜만에 대화를 하니까 지금 그 콩나라에 오랜만에 온 것처럼 슬슬 이제 적응이 되고 있는데 아, 네. 콩어 1등급 예. 어, 홍상미님 프로포즈 어떻게 했나요? 프로포즈 할 때 예비 신부가 한 번에 알아들으시던가요? 아, 예, 콩글리시 프로포즈는 그냥 잘했어요. 잘했고 어, 뭐 이때는 뭐 저도 워낙 좀 정신 없어가지고 예, 예. 어, 그냥 뭐랄까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도 그냥 뭐 잘했고. 어, 그래요? 어, 프로포즈는 약간 비공개인가요? 그거를 예 멘트라든가 어, 아, 비공개는 아닌데. 네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공개할 때가 있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걸 촬영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안 되죠. 그래가지고. 예, 베텐에서는 이런 건 다 또 챙겨드립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가 버렸네요. 예, 기대해 주시고. 아, 근데 진짜 4번 현빅토리 1110님이 물어보셨는데 콩형 결혼 축하드려요. 예비 신부님이 게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스타의 그 유명한 네. 콩을 잘 알고 있는 신부인가요? 원래는 제가 그 프로게이머인 걸 잘 몰랐어요. 아,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뭐 만세 게임 그 리그 오브 그것만 좋아하고 예, 예. 그 제가 스타였던 거는 만세 게임, 네. 예, 마샬 게임이라고 말살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스타는 몰라가지고 스타는 옛날 영상만 그냥 좀 보면서 신기하는 편이고요. 게임은 좋아해서 같이 좀 그 롤을 같이 했는데 예. 하, 롤이 좀 팀 게임이잖아요. 예, 팀 아, 게임, 팀 게임. 예. 같이 합을 맞추는 게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좀 많이 못해요. 아직도 여성분이고 네네. 아직은 즐기는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브론즈 그쪽이거든요. 완전 네. 아래쪽. 그래서 같이 몇 번 하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혼자. 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 맞아서. 네. 아. 또 그럼 또 실력 좋은 좀 냉정해 가지고 게임 같이 하기 싫다는 얘기를 되게 돌려서 얘기했네요. 그죠? 아, 네. 만세 게임 같이 하기 싫다. 빡빡하더라고요. 네. 싸웠나요? 혹시 게임 하다가? 아, 싸우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또 그거는 예전에 한번 연애를 하다가 예. 게임 쪽으로 뭐라 했다가 크게 싸운 적이 있어 가지고. 어, 뭐라고 했네. 그런 경험이 이제 알아 가지고. 어. 아, 똑바로 좀 하라고 이제. 어? 이렇게 못 하냐고. 여친한테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예? 여친에게 아, 그렇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게임입니다. 근데 그거를 했다가 크게 싸워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게임할 때는 아, 뭘 안 하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보통 이제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운전 배울 때 아. 많이 싸운다고도 하는데 아, 맞아요. 어, 게임을 홍진호한테 배우다가 혼난다. 이것도 굉장히 남자들은 많이 그런 거 해보고 싶을 텐데 이제 여자분들 특히 신부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죠. 아, 맞아요. 예.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아 옐로우님, 콩수님과는 어떤 데이트를 즐겨 하셨나요? 어,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특별한 거라면은 제가 이제 그 해외를 자주 나가니까 종종 해외를 자주 같이 갔어요. 어. 자주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원래 해외 나가는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네네.
저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파리 뭐 바하마 파리 파리 파리요 파리 예 피 발음을 F로 하시네 예 어쨌든 아 그래요 예 파리 아니에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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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는 앵앵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 오케이 또 하긴 오케이 자 남은 영어 좀 더 물어볼게요 예예 예. 네. 어쨌든 뭐 그리고 바하마라고 막 큰 좀 먼저 바하마 오 네. 아무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예. 같이 여행을 미리 많이 다녀가지고 네. 그런 건 되게 좀 하나의 데이트라면 좋은 데이트더라고요 아 진짜 좋네요 이게 해외 어떻게 보면 출장을 다니는 남친 그리고 네네.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는 여친 네 맞아요 그러다 이제 부부가 된 거네요 네. 세계 일주 데이트라네 좋네요 어 여친도 비즈니스 태우셨냐고 아 먼데는 먼데는 어 가까운 데는 나는 비즈니스 너는 이코노미 타라 그때가 또 달라요 아무튼 그렇군요 네. 예 어 티돌이님 10년 동안 거의 울어본 적 없는 극티라던데 연애할 때 자주 안 싸웠나요? 주로 어떤 일로 싸우나요? 싸우고 화해하는 콩지도만의 극복법은 뭔가요? 어 저도 이제 제가 티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생각보다 연애할 때는 거의 안 싸웠던 것 같아요. 다툼이 진짜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한두 번 있었나? 그랬던 것 같고 어떤 일로 싸우냐? 예. 주로 제가 좀 약간 이제 티다 보니까 무뚝뚝합니다. 츤데레예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주는 말투나 이런 거.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서운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제가 근데 계속 좀 이제 팀안에 이제 대화법으로 잘 달래주면서 네, 그렇게 하고. 가끔 이제 화나는 거는 이제 저랑 이 친구랑 가끔 좀 이제 말다툼을 했을 때 네네. 이 친구는 잠이 엄청 많아요. 밤 뭐 12시 되면은 그냥 잠들거든요. 네네. 마치 그냥 무슨 주문 걸린 것처럼. 네네. 그래서 저랑 싸워가지고 저는 이제 좀 서로 나 좀 적막한 상황에서 예. 이 중요한 문제가 싸웠으니까 예. 잠도 못 자고 막 신경 쓰고 있다가 끙끙 앓고 네, 안타가 이제 한 30분 뒤쯤에 다시 대화를 해볼까? 딱 예. 가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저 혼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나?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예, 예.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아, 깨워서 싸우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깨우지 않고 그냥 이제 자는 중간에 잘 카톡 남기고 아. 너 왜 자냐 하면서 이제. 아하,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뒤끝 있는 콩. 이게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고 로스크님이 물어보셨는데 지인, 친구,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에.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축하 반. 축하한다가 반이고 또 반은 위로 반. 위로를 해준 친구들이? 네, 위로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예, 예. 유부남들이. 어떻게 또 이런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혼자들은 대부분. 예. 네. 뭐 이해는 아직 안 되지만은. 네. 아하, 네. 그렇군요. 심지어 요한형도, 임요한 씨도, 예. 그, 결혼식장 앞에 차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어디든지 생각 바뀌면 나오라고. 공개도 되는 거예요? 아, 뭐 상관없죠, 뭐. 아니, 본인이 상관없죠. 임요한 씨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농담으로 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 형은 위험한데. 가연이는 한 장난 아니다. 아, 본인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샷건님, 신혼여행지로 핀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아, 핀란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막 그렇게 멀고 추운 거를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 친구랑 만날 때부터 항상 얘기하던 게 결혼하게 되면은 신혼여행을 그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로라 보러 가자라고 정해가지고 어디로 보러 갈까 이제 막 나라가 많잖아요. 예, 예. 아이슬란드, 뭐 캐나다, 뭐 핀란드,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결국 이제 그 핀란드에 지금 꽂힌 게 가면은 이제 막 어디 막 또 막 무슨 마을 막 산 타가지고 수단 타면 막 하면은 막 펜션이 있는데 예? 펜션 네, 집이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천장이 뚫려 있는 거예요. 천장이 유리로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자면서 이제 오로라가 나오면은 이글루 같이 생긴 거 아닌가? 이글루가 뭔가요? 유리로 이렇게 아 맞아 돔 형태로 맞아 예. 네,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면서 이제 오로라 볼 수 있는 누워서 네,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핀란드 행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 그거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막 그거 예약하려고 장난 아니라는데, 야 역시 콩은 또 이걸 해내는군요. 네, 작년에 예약해가지고 일찍 예약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숫자 이글루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 그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많이 보고 오시고. 네. 얼죽 딸바님 축의금 22만 원 내는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베리에게 축의금 얼마 기대하나요? 아, 일단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독 2에 관련이 됐다 보니까 네네. 축의금도 22가 나오는데 완전 꿀이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베디 분이 베디 형이 똑같이 그냥 이 대세에 따라 주셔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평균에 두 배잖아요. 네, 두 배잖아요. 야, 이게 이 숫자가 있으니까 축의금을 두 배로 걷네. 아, 너무 좋네요. 더군다나 예, 22 와, 이게 사람들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예. 자, 2부에 돌아와서 내일 결혼하는 예비 신랑 홍진호 씨와 네. 이야기 또 나눠 보겠습니다. 네. 22,000원 내라고. 2,000원 구하는 것도 되겠다. 근데 여기 되게 좋겠다. 핀란드. 핀란드? 아, 너무 어려운데. 그거 인스타에 엄청 많은데 아니야, 거기? 그지? 아,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저기가 되게 꿈의 호텔 뭐 이래가지고 꿈의 호텔. 예약하기도 엄청 힘들고. 근데 저기 뭐지? 밤에 진짜 예쁜데 무서울 것 같아, 나는. 약간. 아, 왜냐면 열려있잖아. 위만 열려 있는 거 아니잖아. 천장이 아예 진짜 이렇게 손 뻗칠 수 있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유리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밖에 밤이 이렇게 밤에 밖을 보이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무섭나? 모르겠어. 아니, 곰 없나 거기는? 핀란드는 곰 없지. 갑자기 곰 없는 것 같아. 안에 빡빡해요. 과거 막 갔다가 헬싱키에서 또 뭐 국내선 타고 어디 간 다음에 어디 또 버스 타고 오래 간 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또 막 버스 타고 5시간 이동하고 또 기차도 막 15시간 타는 거 있고 15시간?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핀란드 안에서만? 핀란드 안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나? 기차 타고 막 10시간 넘게 가는 것도 찍은 거 다 짜놨는데 아우 죽겄다. 아니, 짜놨으면 뭐 편하지. 가면 되지. 그렇대. 아니 뭐 따라만 타면 되니까. 따라가고 핀란드 위쪽에 페로제도 막 이런 데 섬 쪽에 가면은 되게 아름답다 그러던데. 그래요. 섬으로 가는 건 없지. 섬은 없어요. 신혼여행 가서 안 싸우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알아 해 알아 해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뭐라 그런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알아 해는 뭐야? 알아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서를 왜 빼버? 알아 해 알아 해 알아 해. 핀란드가 치안은 좋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뭐 북유럽은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북유럽 쪽 그쪽 스칸디나비아 쪽 그거는 근데 이제 너무 깜깜해지니까 빨리 네. 너무 이제 돌아다니면 안 좋겠지 밤에. 밤에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땅이죠. 해외 나가면 제일 신경 쓰는 게 치안만 제일 신경 쓰더라고요. 그게 워낙 안 좋은 데가 많아서 사람이 잘 없을 수도 있어. 어디 다니다 보면. 근데 사람이 없다는 것도 또 약간 위험 요소이기도 하니까. 어디 간 거야? 당연히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보죠. 탈주했어. 이스탄불 안 갑니다.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아직 거기 그 이스탄불 튀르키예. 거기가 약간 전쟁 구조가 아니야? 지금도 아닌가? 하고 있나? 아니 지금 아닐 것 같은데. 작년에 대야로 사이프러스라고 키프로스 네, 거기가 이스탄불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섬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거기 갔었는데 그때가 전쟁 중이었어요. 아, 근데 거기 대회하는 중에 폭음이 엄청 울리는 거야. 갑자기. 어디? 이스탄불이? 아니 사이프러스에서. 키프로스에서? 키프로스에서. 네. 거기가 전쟁을 하고 있어 지금? 옆 동네였죠. 옆 동네. 이스라엘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이스탄불 말고 이스라엘 아니,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닌데? 이스탄불. 이스탄불이야? 아 이스탄불 맞나? 사이프러스 옆에. 그러니까 사이프러스가 직항이 없어가지고 섬이어가지고 거기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사이프러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갔던 거. 이스탄불이랑도 그렇게 멀진 않은데 키프로스가. 중동이랑 그 그리스 요쪽 거기랑 좀 가까운 편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 터키랑 가까운데? 그러니까 나라를 많이 다녀도 아, 난 전체 지도를 모르니까 어디가 어디에 붙었는지 아, 헷갈려. 바보래. 말이 심하시네. 아니 너무 이등석 타고 가나요? 이등석 맞지? 비질 있으면
네, 이분이 시가 있습니다. 배성재의 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결혼 D-1에 나와준 의리맨 예비신랑 결혼의 신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결신. 자, 결신. 결혼 관련 질문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의 바라바라바라밤님, 결혼할 때 요즘은 입장곡을 개성에 맞게 고르던데 진호 형도 입장곡 따로 고르셨나요? 아, 입장곡이 골랐어요. Or. 근데 이제 노래를 사실 제가 고르진 않았고 그것도 이제 그 여자친구가 노래 들어보고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혹시 포청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질풍가도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여자친구는 좀 결혼식에 낭만이 있는 친구여서 거기에 좀 너무 예능감을 집어넣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다큐로 제대로. 여친에게 콩텐츠 보여준 적 있습니까? 아, 미쳤어요. 아니, 요구할 만 하잖아요. 오빠 나 그거 나만을 위한 공춤 보고 싶어. 사실 여자친구가 콘텐츠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저는 좀 헷갈려요. 어떻게 네, 모를 수가 있어요. 언급하진 않아서 네. 아직 보여준 적은 없는데 글쎄요, 서로 어느 순간 뭐 같이 흥에 취할 때 한 번쯤 제가 뭐 보여주지 않을까요? 같이 이제 노래방이나 뭐 이런 그 좀 춤을 춰야 될 그런 그 곳에 간 적이 없나요? 노래방에 한 번 가봤는데 네. 그때는 서로 그냥 앉아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콘텐츠 안 보여주고? 아직 안 보였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좀 약간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예. 그건 안정적으로 일단 결혼 도장 찍고 그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글루 안에서 보여주세요. 이글루 안에서. 예. 정말 극과 극이네요. 오로라 예. 보면서 콘텐츠 보고. 야, 그거 진짜 유니크하고 예. 예. 아무 어떤 신랑도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자, 6001님 베텐을 즐겨 듣는 솔로들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신랑 마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베텐러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베텐러들 사실 뭐 진짜 할 수 없다. 희망적인 말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혼할 수 있고 살다 보면은 한 명쯤은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 베텐러 집신이다. 우리 청취자들 집신이다. 아니, 집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예. 네, 어쨌든 다들 열심히 근데 하나 느낀 거는 네네. 저도 이제 뭐 서른 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막연하게 아 서른 뭐 중반 넘기 전에는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결과는 못했지만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아 내가 정말 결혼하고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좀 실천하고 좀 행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생각만으로는 절대 안 변한다. 그렇죠. 딱 그런 게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막연하게 이제 몇 살을 해야지 몇 살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 절대 그 나이 안 하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결혼을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뭔가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영진스님, 결혼하면 포커대회 나가서 받은 상금 이제 와이프분의 것이 되나요? 돈 관리 누가 하게 되나요? 현재까지는 여전히 뭐 좀 제가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식 이후에 와이프가 이제 뭐 가계부 작성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짜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 되게 잘하고 좀 뭔가 좀 저도 이제 신뢰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이제 그때는 같이 공유를 하든가 좀 이제 하겠죠. 좀 보겠다? 네. 현재는 제가 좀 더 제가 더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원천 증수 22% 하고 네. 자 아무튼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결혼 관련 질문을 이제 좀 했는데 홍진호 씨가 베텐에 놀러 오니까 청취자분들이 다른 분야 질문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거 좀 하다가 또 가보겠습니다. 네. 포커 관련 질문이 왔어요. 포커. 아, 포커. 딜러님, 포커의 신이기도 한데 포커를 언제 처음에 접하게 되셨나요? 본인이 재능이 있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사실 포커는 정말 옛날에 저 그 프로게이머 할 때 그때 그냥 게이머들하고 장난삼아 했던 거 네네. 그때 그냥 처음 접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포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홀덤이라고 이제 다른 종목이 있는데 홀덤. 이거는 한 3, 4년 전쯤에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접하고 그 당시가 이제 그 유한형이 임유한 씨가 정말 이제 대중적으로 포커 선수로 이제 하겠다 이때 발표를 했을 때인데 그때 저도 이제 한창 갖고 있던 생각이 나도 이제 좀 나이 먹어도 이런 승부라는 걸 계속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포커를 생각하고 이제 그때 좀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형이 활동하고 저도 뒤늦게 따라갔는데 제가 좀 성적을 잘 냈어요. 빠르게. 네네. 성적 잘 내고 해외 나가서도 좀 막 우승하고 하면서 아 그때부터 내가 좀 포커 쪽에 좀 잘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지니어스에서도 했었던 건가요? 지니어스에서는 그 인디언 포커라고 다른 거예요. 약간 이제 서로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이마에 붙여요. 아 인디언 포커. 네. 서로 것만 볼 수 있는. 예. 그게 약간 심리전 하는 건데 그것 그거는 좀 다른 종목이긴 하죠. 그때도 약간 좀 포커를 공부하고는 시키긴 했어요. 예. 네. 홀덤이 그 나중에 올림픽 종목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말은 계속 나오는데 예.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국내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해외에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대회를 하면은 매년 지금 참가자가 정말 계속 갱신되고 있고 예. 너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간에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장동민 씨가 좋아하는 것도 이 홀덤. 네, 똑같습니다. 네. 거의 다 포커 선수라면은 이 홀덤이 거의 95%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그 축구장에 오셨길래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국가대표가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종목에서. 종목에서요. 근데 은근히 이제 유명인들이 홀덤을 또 하시니까. 아, 맞아요. 홍진호 씨도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뭐 은메달 따지 말란 법 없잖아요. 금메달 따질 수도 있죠. 금메달. 뭐 꼭 은메달로 지칭을 해야 되나요? 왜 굳이 왜? 아, 은메달이면 잘한 거죠. 아,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예, 세계 2등인데. 예. 어쨌든 뭐 국내에서 현재 이제 뭐 진짜 홀덤이 잘 돼가지고 뭐 국가대표 뽑는다. 그러면은 사실 뭐 현재까지로서는 네네. 제가 1등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기대되는데요. 은메달 따면 전설이 되겠네요, 그죠? 은메달이 뉴스 가치는 더 높을 걸요? 금메달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 정말로 근데 예전부터 항상 어딘가 결승 가잖아요. 결승 가면은 옛날 게임할 때는 진짜 불안했어요. 아, 또 지면 어떡하지? 또 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결승 가면은 마음이 편한 게 우승해도 좋고 준우승해도 좋아. 둘 다 내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뭔가 그냥 다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정말 특이한 인생이에요.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진짜 만약에 이 홀덤 해가지고 1대1 결승전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 왔다. 네. 올림픽이다. 뭐 이랬는데 상대보다 유일하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죠? 아, 저는 진짜. 나는 금메달도 되고, 네. 은메달도 되고. 어떻게든 이슈는 되니까. 예, 네. 우승해도 되고, 니값해도 되고. 아니, 보통 종목이 하나 만들어지면 개인전만 만들어지냐, 단체전도 나올 수도 있는. 아, 맞아요. 단체전도 가능한 종목인가요? 단체전도 가능합니다. 그럼 금메달 두 개 따면 되네. 훌륭하네요, 진짜. 예. 중계는 또 제가 하면 되고. 룰을 좀 알아놔야겠네요. 공부하세요, 네. 저는 5 카드. 5 카드? 예, 그거랑 7 뭐 그것만 네.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 아 근데 기본적인 그런 이제 룰만 알고 있으면은 네네. 그런 족보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뭐 원페어, 투페어, 플러스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금방 배워요. 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야, 미래 먹거리가 하나 생겼네. 네. 그 팔사님, 홍진호 하면 두뇌 게임의 신으로 유명한데 혹시 IQ가 몇인가요? IQ는 예전에 한번 한 4, 5년 전 그때 제가 본 게 최신인데 그때는 뭐 많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00. 124 뭐 이렇게? 뭐 높은데 네. 이 정도면. 나오고. 저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공부하는 머리보다 약간 그런 좀 잔머리. 승부의 머리. 네, 승부로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는데 이제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짝 별수 다 쓰는 나. 약간 예.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승리를 위한 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승산을 계산할 수 있고. 네. 포커도 두뇌 게임이잖아요, 그죠? 포커도 두뇌 게임의 일종이죠. 예. 승리전은 뭐 다 포함되죠. 포커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라는 게 네. 딜러가 나눠주는 것에 의한 운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겨나가는 승률이 높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두뇌 게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포커라는 게 결국 확률 싸움이에요. 수학하고 완전 똑같은데 결국은 이제 약간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수싸움 할 때 그 수를 확실히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기는 확률이 뭐 73%고 상대가 지금 필요한 카드가 한 4장 있으니까 6%가 안 되고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승부할 때 정확히 몇 대 몇으로 싸우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정말 높은 확률을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에 대한 어떤 셈도 좀 빨라야 되고 그죠? 네. 셈도 빨라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상대의 이제 행동이나 액션 그 탈도 보면서 약간 내가 이제 상대의 그런 의도도 좀 추론을 잘 할 줄 아는 네,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좀 공부할 게 많긴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카드 게임이지만은 예. 네. 야,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고 원래 멋있습니다 예. 절해야 결혼한다 가계부는 콩이 쓰자
4개부. 아, 예. 어렵네요. 네. 콩콩 그랜절님. 프로게이머들도 현질을 하나요? 프로게이머들은 쉴 때 게임을 하나요? 게임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홍진호가 요새 하는 게임은 뭔가요? 게임은 프로게이머들 게임은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100%는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게임은 다 좋아해서 그러니까 현질도 엄청 많이 합니다. 어, 그래요? 했었죠. 사실 지금은 이제 하면은 이제 여자친구한테 쪼들맞는데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많이 했어요. 막 흔한 진짜 그런 막 땅따먹기 하는 게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에도 진짜 돈 엄청 많이 쓰고 지기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꼼수로 안 되니까 현질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야. 네. 축구 게임이 현질하기 제일 좋은데 축구 게임 할 생각 없어요? 아, 축구 게임 사실 거기는 엄청 쓰는 분들은 진짜 말이 안 돼 쓰더라고요. 예. 무서워서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 홍진호가 그쪽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난리 날 텐데. 잘 보랍니다. 결혼은 현질의 무덤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어느 정도 좀 워딩에 좀 인정합니다. 저 워딩 인정합니다. 왜냐면 눈치 보이거든요 이제. 결혼은 현질의 무덤이다. 저거는 이제 분명히 뭐라고 해가지고 했으냐고. 예. 예. 프로게이머 홍진호한테까지 아내가 뭐라고 한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면 현질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현질은 100% 그냥 자기 만족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여자친구가 논리적으로 왜 쓰는 건지 설명을 해라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네. 자기만족이 가깝고. 그렇죠. 네. 아, 이거 할 거면 이걸로 하면 되지 않냐.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렇죠.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다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법의 말이네요. 그죠? 네. 이제 우리야. 네. 요한이 형도 현질하나요? 물어보셨는데 혹시. 임요한 씨도 현질하나요? 임요한 선수는 현질을 못한 적이 있을걸요? 이 형도. 아, 결혼 이후부터? 아, 그죠, 그죠. 그렇군요. 참 결혼이란 게 그런 거군요. 현질의 무덤 결혼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요한이랑 지금 영어 수업을 같이 받아요. 예. 이제 오프라인으로 받지 않고 아는 동생이 영어 강사여가지고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화상 통하면서 영어 수업을 받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어쨌든 이제 무료로 봉사할 수 없으니까 수업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요한이 이제 수업비를 이제 와이프한테 달라고 했는데 비싸다고 안 준다고 어떻게 하냐고 해서 아, 영어 그럼 혼자 공부해야 돼? 독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아, 교육비도 줄이는 가연이 누나. 예, 그렇군요. 대가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봉길이님 영화 파묘 홍보에 진심이던데 아, 왜 이 홍보에 진심이었어요? 2월 20일 개봉이라? 일단 날짜도 예. 날짜도 뭐 개봉 뭐 날짜도 왔고 뭐 진심 있는 이유는 뭐 하나죠. 예. 입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홍보했고. 뭘 받았다고요? 입금이요. 아, 입금 받았다. 그랬고 아 생각보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장르를. 그래서 시사회도 직접 제가 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네네. 영화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저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박났잖아요. 지금 네네. 800만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더 나올 기세예요. 네. 이 기세면 1000만 갈 것 같은데 어떤 요즘은 하나 걸리면 무섭게 사람들이 다 보러 가고 아,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 뭐 하나 터지면 쭝쭝이니까. 예. 저도 이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예. 또 특히나 이제 그 배우분들이 다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무서운 영화를 못 본다 그랬는데 맞아요. 옛날에 밤에 불 끄고 혼자 있으면 잠도 못 자는 쫄보라는데. 전 지금도 불 켜고 잡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은 한결 같아야죠. 예, 네, 밝으면 좋습니다. 아, 깜깜한 데서 못 잔다. 항상 조금씩 켜놓고 자고. 근데 무서운 영화를 원래 못 보는데. 네네. 파면은 무섭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달라요. 오컬트 쪽 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보셨으니까 아직 예. 좀 무섭다기보다 좀 소름 돋고. 약간 좀 기괴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스토리 구조가 재밌어가지고 네. 재밌게 봤는데. 약간 좀 몇 번 좀 놀라는 순간이 있는데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 불 켜고 잔다. 쫄보네. 쫄보요? 불 다 끄면 왜 무슨 느낌 드나요? 아, 불... 벙커 안에 있는 것 같나요? 아,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네, 눈 감으면 항상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불 켜 있으면 누군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정수님. 눈병이 걸렸어도 베텐 MT오는 의리맨이었는데 아, 네. 베텐에서 회식이나 MT 간다고 부르면 나올 건가요? 아 저는 언제든지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가끔 저도 이제 그 베텐을 계속 팔로우하고 보고 있는데 네네. 계속 뭐 MT를 저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연락도 없고 MT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가끔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언제 갔지? 제주도 가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 그걸 봤나요?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뭔데 저는 어쨌든 뭐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뭐 시간만 된다면은 예. 네.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저희 메인 작가가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좀 멀리 가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코로나 이후로는 못 갔어요. 아 그건 그래요. 예. 네. 코로나 이후가 제일 커서. 네. 예. 유부남이 이제 또 스케줄 생기면 좋아하잖아요. 배텐이 있다는 게 나중에 큰 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요. 저의 예. 희망이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마 배텐 MT 그 콩수님이 한 10번 간주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제가 생각으로는 그쯤 되면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항상 공지해드릴 거고 네. 9091님 라면 꼰대에서 2인자에서 1인자가 된 콩형의 삶을 자서전으로 내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만약 자서전이 나온다면 혹시 배텐 얘기도 한 섹션 들어갈까요? 아, 뭐 얼마 전에 여기 나갔다가 이제 많은 말을 했는데 예. 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실 배텐은 제가 정말 오래 했잖아요. 예. 연단으로 막 2, 3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또 많이 또 배운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거든요. 네. 뭘 배웠습니까? 일단 말도 많이 배웠고요. 예. 나를 또 마피아 게임을 오래 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또 얘기할 게 많습니다. 승부사로서의 그 감각을 저희가 또 유지시켜드렸죠. 아, 좋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서는 약간 더러운 술수 쓰면은 채팅창이 응징이 또 생긴다. 짜장저그. 네. 생각보다 이제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말하자면 또 마피아 게임 언어 게임이기 때문에. 아, 그죠, 그죠. 또 저의 예리한 한강 금강 병렬 배치 이런 것들 금방 알아내죠. 한강 금강. 아. 라임도 금강 한강 이런데 예 전설적인 부분이죠. 어? 네. 대전의 한강. 예. 자 그리고 게이머병님 저는 게이머 홍진호 포커선수 홍진호 말고 두뇌게임 하는 방송의 홍진호가 좋은데요. 아. 더 지니어스 더 타임호텔 피해게임 크라임씬 중에 딱 하나만 해야 된다. 뭘 하시겠어요? 만약에 아. 속편이 나온다. 사실 뭐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네. 저는 예전에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사실 더 지니어스가 저에겐 굉장히 좀 약간 어머니 같은 프로그램이어서 네네. 예, 더 지니어스를 나가겠죠 아무래도. 예, 이게 바로 저라는 사람을 처음 만들어준 예,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예, 굉장히 저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있습니다. 홍진호 씨의 그 매력이 예, 그리고 이제 두뇌를 쓰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네. 또 전율시켰기 때문에 네, 특히나 또 저한테 좀 잘 맞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어요. 네네. 정말로 재밌었고 타임호텔도 재밌었고 그렇죠? 네. 예. 아쿠아144님 2등도 잘한 거야. 2등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기억해준다. 진정한 패배자는 준우승이다. 이런 은근 어록이 많습니다. 요즘의 좌우명은 뭔가요? 아 요즘의 좌우명 글쎄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요즘에는 사실 그 여자친구가 뭐 오빠 이거 어떻게? 막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막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대충해. 야, 내 거리. 대충 살아. 그냥. 아 피곤하다. 그냥 대충 하자 뭐든지. 너무 뭐든지 간에 너무 몰입하고 너무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은 피곤해지거든요. 삶이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진짜 좀 삶이 좀 평온해져요. 내가 느끼기에는. 뭐 이게 무슨 결혼의 신이야. 저희 타이틀이 결혼의 신인데. 채팅창도 2단계 결혼의 신. 사람마다 이제 좀 약간 이제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저는 약간 너무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고 좀 약간 좀 내려놓고 대충 하면은 삶이 좀 평온해진다. 평화로워진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 콩동민이 됐다. 편하게 살자. 예. 최동국님 다시 3연봉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벙커링 전략 쓰실 건가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나요? 아 쓰실 건가요? 라는 거는 똑같이 당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벙커링에 당할 거냐? 예.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뭐 모르고는 상황에서 똑같이 당하겠죠. 사실 저는 그때 나름대로 진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최고의 전략들을 준비하고 간 건데 이거 질문도 열받네요. 임요한한테 해야 될 질문을 여기다 했어요. 그죠? 벙커링 똑같이 할 건가요? 벙커링에 또 한 번 털릴 건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뭐 똑같이 쓰겠죠. 네. 쓸 것 같습니다. 네. 예. 1이 2에게 3한 것. 예. 벙커링. 3연봉. 그런 말이 많았죠. 예. 원투펀치맨님. 올해 2월 22일은 뭐 하셨어요? 올해는 사실 뭐 크게 이벤트를 안 했습니다. 원래 한 번씩 했는데 네네.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결혼 직전이어가지고 네네. 여자친구랑 같이 계속 보냈고요. 네,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하는데 같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깨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 직전이니까. 예. 송사리배님이 질문하셨는데 예비신부가 일반인이잖아요. 그죠? 아 맞죠. 공개가 안 됐는데 혹시 동상이몽 같은
부부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섭외가 오면 공개하고 나갈 생각 있습니까? 아 사실 몇 번 이제 그런 섭외가 여러 군데서 왔는데 예. 아직까지는 여자친구가 좀 뭐랄까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출되고 이런 건데 겁이 많아가지고 네네. 아직은 다 못 나간 상황이고 추후에 여자친구가 좀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음흠. 좀 뭔가 나갈 수 있으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관없긴 한데 그쵸. 그거는 여자친구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얘가 좀 무서워한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쫄보라니까 아, 본인은 조금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도? 저는 뭐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은 사실 뭐 개방적이라. 오 그래요? 네 별로 상관없습니다. 출연료가 두 배니까. 꿀이죠. 네. 어차피 제가 관리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2세 데리고 나오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2세와 함께 뭔가 육아 예능도 할 생각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먼 미래 얘기지만. 뭐, 네 저는 뭐 열려있고 근데 이제 2세는 저도 빨리 사실 어느 순간 애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네, 나중에 제 이제 두 번째 콩이 나오면 어떻게 살까? 두 번째 콩. 어떤 놈일까? 네, 어떤 친구일까? 되게 궁금해서. 예.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하루빨리 좀 더 좀 해. 그렇군요. 네, 갖고 싶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세와 발음 대결 보고 싶다. 예. 발음은 좀 그래도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네, 좀 혀가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벙커링이냐? 뭐라고요? 태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태명 벙커로 할 건지. 아, 벙커는 아니죠. 벙커는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으니까. 네, 오히려 저는 저의 그 애칭을 살려가지고. 저그? 진짜 뭐 콩콩. 콩콩. 아, 콩콩이. 네. 저그는 괴물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홍진호 씨의 상징과 같은 네. 종족 아닙니까? 제가 플레이한 종족이긴 한데 그건 어쨌든 괴물이니까. 네네. 네, 약간 좀 귀엽게. 네. 완두콩. 뭐 세르게이 어떠냐? 세르게이. 태명 세르게이. 아, 세르게이는 실존 인물. 네. 잘 살았을려나? 네. 왜 다른 사람, 왜 다른 남자 이름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예, 세르게이가 여러분 홍진호가 아니에요. 예. 홍진호를 상대하는 예 상대 선수. 네, 네, 외국 선수 왔죠. 네, 러시아 선수 왔어요. 대부죠 대부. 네. 예, 갓파더 세르게이. 예. 자 그리고 김성 HYJ81님 황재성 씨가 결혼식 사회를 본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친분이 있으셨나요? 축가를 부르는 존박은 어떤 인연인가요? 왜 사회를 배디에게 부탁 안 했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성이랑 존박은. 재성이는 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몇 번 좀 촬영하면서 예. 친구여가지고 금방 신해왔어요. 그래서 금방 알고 있었지만은 그 가장 컸던 게 그 더 타임 호텔에서 같이 좀 많이 친해지셨죠. 네, 친해졌죠. 그때 존박이랑 같이 셋이 세트로 친해지면서 그때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렇게 픽스가 됐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배디 형이 하면은 굉장히 좋죠.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데 워낙 이제 이미 앞선 필수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냥 예, 참석해 주시는 걸로 감사드리는 걸로. 아 그렇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존박 씨가 그러면 뭐 부르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 아직 그 엠바고인가요? 아 몰라. 모르죠? 얘기도 되나요? 전 알고 있죠. 아 그래요? 얘기도 되냐고요? 왜 저희한테 물어봐요? 아내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첨일도? 첨일도가 뭐야? 존박 하면 첨일도 아, 아닙니까? 첨일도? 첨일도? 예. 아, 아니면 존박 그 유명한 네 생각 부릅니다. 그렇군요. 잘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첨일도. 예. 예. 자 그리고 폭풍 저그 두유님이 보내셨는데 아, 네. 포커로 돈도 많이 벌고 방송도 재밌게 하는 콩님 포커 게임 방송 말고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느냐? 아, 저는 사실 이런 뭐 챌린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커 게임 방송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딱히 뭐라고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예. 뭔가 내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그 분야의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예. 아직은 못 정했지만은. 또 찾고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예, 워낙 이제 또 두뇌가 뛰어나고 또 승부욕이 무엇보다 DNA에 남다르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아마 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 최소 2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2위 훌륭하죠. 네. 콩국수집 안 하고. 콩국수. 네. 아, 고맙습니다. 많이 오실 건가요? 네. 그럼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홍진호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말 많이 하니까 입술이 다 마르네. 말 너무 많이 했어. 유퀴즈 가서도 많이 했어. 아 거기서 그러니까 아 말 너무 많이 시켜. 이제 혀가 풀렸어. 아 베텐러 중에 베텐 이쪽 사람들 중에서는 이종범만 오는 거야? 아 맞아요. 향이랑 해룡 누나랑 종범이. 이렇게. 문철 마삼. 문철. 침착맨은? 침착맨은 따로 못 불렀어요. 아 그래? 침착맨은 사실 이제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 막상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연락을 꾸준히 못한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그 청천한 보내기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아 근데 침착맨도 그 침착맨이 알고는 있는데 홍영이 안 부르면 뭐 나도 안 가도 뭐 괜찮죠? 막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 홍영은 나 없는 거 신경도 안 쓸 걸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결혼 문화의 특징. 네. 뭔가 청첩사 당연히 줘야 되는 사이인데 아 근데 이거 줘도 되나 이게 네, 그게 애매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와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냥 너무 혼자 설레받치는 걸까봐. 세르게인이 참석하냐. 세르게인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연락 끊겼어요. 연락처가 없어 지금. 프로게이머는 다 오시겠네. 게이머들은 많이 오죠. 게이머들은 워낙 좋은 좀 모임을 해서 어?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아니야. 유한영보 데코를 할까? 쌈장 이기석. 이기석은 기석이 형도 연락처가 없어요. 얘네랑 얘네랑 쌈장 이기석 광고가 뭐였지? 그 첫 인터넷 코넷. 코넷. 네, 코넷. 딱 이래가지고 비행기 나. 코넷 아이디 쌈장. 네, 다시 나. 그때 진짜 멋있었는데. 용준저가 사회 봐야 된다. MC 용준.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도 그분이 어? 하셨나? 응? 그때도 그분이 중계하셨나? 언제? 벙커링 당시? 아 맞아. 그 용준 형이 지금. 저 판 증인이시네 그분.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자. 아, 완전 싫어. 아, 상상만 해도 웃긴데.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많네. 뜬금없이 피로 2부 사회 보시면 웃기겠다. 거기서 1부보다 더 세게 슈락! 완전 파워풀하게. 보통 2부는 그잖아.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재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더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자 오늘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내일 결혼하는 결혼의 신 홍진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또 이제 배텐 멤버였던 몇 년 동안 배텐과 함께했던 멤버인 홍진호 씨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시간이 짧아요. 네네. 예. 또 순식간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배텐에 오게 되면 유부남 홍진호로 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유신으로 오겠습니다. 예. 유부의 신?
유부남신? 유부남신. 유부남신. 이상한데? 자, 아무튼 내일 결혼식 정말 축하드리고 저는 네. 식장에서 또 뵐 테니까. 예. 자, 아무튼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홍진호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유리상자 신부에게입니다. 양 꿈꾸세요. 결혼식 뷔페 아니지? 아, 좋았습니다. 에? 고생하셨습니다. 결혼식 뷔페 아니지? 아니요, 그냥 앉아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아, 코스 아쉽네. 같은 걸로. 아쉽네. 뷔페 네. 뷔페 좋아요? 더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더 달라고 해요? 그냥 다 먹으면. 어? 또 달라고 해요. 아니, 가끔 많이 물어봐. 아, 진짜요?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신가? 아, 웃겨. 아이고, 뭐 찍어야 되나? 사진 찍어야 돼. 근데 지금 먼저 찍어주려고. 다들 싱글, 싱글콩. 저 옷이 너무 웃겨, 이거 오빠. 응, 이거 카라가 너무 큰 건데. 이거 자주 있나봐요. 다 알아보네. 아니야, 처음 저번에 입고 왔는데 이 리버시블이라서 네. 두 번 입을 수 있는 거 이거. 양면으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가지고 안쪽을 먼저 입고 왔는데 다들 반응이 안 좋더라고. 페알못들. 이게 최신으로 아디다스에서 나온 건데. 저걸 그렇게 다 되니까 괜찮아. 이건 그냥 아디다스잖아. 이건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 삼선. 한 여 같다 한 정도. 그 모자 나중에 뭐 어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되게 웃겼어.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해 줬잖아. 맞아. 이게 역사상 최고의 콩팀이다. 콩팀이다. 내가 그때 그 팀을 좋아했거든. 90년대 또. 아, 내가 좋아하는 팀 따로 있는데 그 팀은 굉장히 센 팀이었고 유명한 팀이더라고. 이 팀은 그때 슈퍼볼에 4번 연속 올랐어. 4번 연속 올라서 콩등을 한 팀은 메이저 프로스포츠에서 거의 그 팀이 유일하기 때문에 버팔로 빌스. 잘안한 거지 내가 또 4번 연속이다. 결승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 문철마선 안 왔나? 문철마선이 오고 있는 중인가 봐. 차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가? 전화 한번 해볼까? 문철마선이 누구지? 아, 섭섭해하겠네. 정섭이? 걔가 왜 문철마선이야? 아니 왜 몰라. 그 지니어스. 지니어스에서. 그게 걔가 그게 있었나? 뭐 떨어지는 문방... 생각 안 하는구나. 뭐 철문점 뭐 그거. 아 문방구 철문점. 마을에 간. 뭐. 그걸 게임에서? 어쩔 수가 진짜 외우다가 떨어졌어. 달라 계신. 달라이신. 종범이면 종범이 보고 가겠다 그러면. 어디야? 빨리 올라와. 거 봐, 차에 있잖아. 지금 홍진호 있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주차장에 있대. 맨날 내려가면서 얘기. 만나고? 그러니까 막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두 가지야. 피곤해서 대리해서 가야 될 것 같아. 대리해. 그리고 그거 아니면 나 자다 올라왔어. 그래서. 그냥 빨리 올라와. 항상 두 가지 얘기 왔다 갔다. 벨레 어제 챔스 결승과 인테르와 맨시티입니다. 16강도 아직 통과 안 했는데 인테르가 너무 세요. 결승 매치업? 바로 떨어졌잖아. 저주 세게 걸었어. 그런 거 저주할 때 너무 진지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꼭 진지한 건 다 최악이야.
가서 날 더블한다 그랬나? 그럼 몇 년생이지? 94년생인가? 여친구? 신부가? 응? 93년생인가? 너 몇 년생이야? 너 82년생인가? 아 8이구나. 나 8살이라고 이게... 생각했지? 여자친구가 아, 92구나 그러면. 여자친구가 더 어린데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그냥 기사가 10살로 나왔어. 아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아 그냥 이제 그 19살 차이일 수도 있는 거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깜놀하잖아. 예. 야, 이 도둑놈아래. 근데 막 아, 너무 그... 근데 그렇게 막 픽스되다가 나가버려가지고 나도 거기서 뭐 굳이 막 정중하게 따로 하잖아. 콩이 82년생이구나. 네, 하긴 뭐 그 괜히 또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는 걸로 가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호관 나라 내일 오니까 바로 일어나. 진짜 보는 보호관 누가 알았어. 이종국 어디야 그러고. 그 주말에 오잖아. 이제 이게 뭐가 아 별거 아니야. 아. 이 아. 지정석 이쯤이야. 같이 가는 거지.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서 만나게 했으니까. 어차피 형은 같이 어차피 같이 올 거니까 형은 같이 할 거야. 어. 같이 타고 가진 않아. 아, 저만 해요 여기 애들한테. 우리 무슨 식으로 버스 같이 타고 가는. 대관에서 다 같이 대관에서. 어,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안 찍어. 아 사진? 삼성동에 넣었지. 아 맞아 삼성동 쪽. 아 갑자기 나 문자 와가지고 이종국 어디야? 올라오라더니 들어오자마자 다 일어나. 그러니까 내기는 방법이야. 나는 앉으라고 일어난 거. 내기는 방법이야. 앉으라고 하고 얘기 하나 가져오려고 한 거. 보호 보호 가는 거. 왔어. 자리 비켜주려고 이제. 보호 간다는 게 정말 보호 가는 거였어. 어, 보호 가는 거지 뭐. 아 바쁘세요. 놀다 가세요. 뭐, 어때 앉아 사진 찍. 아 사진 찍어야지. 아 우리 둘이 찍어야 되지. 다 같이? 셋이? 아. 얼 찍으세요 형. 아 차에서 쉬고 있었구만. 갑자기 사진 갔어. 아 정신 없어. 잘 쉬던 사람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차에서 되게 잘 쉬고 왜 스스로 보고 쉬고 있어야 돼. 이런 대접이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문철마삼. 잠깐 쉬지도 못하게 말이야. 오케이. 수고해 그러면은. 잘하고. 진짜 얼굴만 보고 가는 거야. 뭐 대화하는 줄 알았어. 아 뭐 대화는 뭐 워낙 많이 봐가지고. 아 정보에 보아야지. 안녕하세요.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게요. 네. 일요일 보자고. 전형적인 그거잖아. 술자리에서 오면 일어나는 거. 오면 다가 다가. 아 근데 진호 워낙 자주 봐가지고 새삼스럽죠. 할 거 없냐? 어 그래. 알겠어. 아 그 이해가 해야 되는구나. 오 무스탕? 이거 트럭커 자켓. 아 트럭커. 트럭커 자켓. 아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짧아가지고 이렇게 트럭 딱 언제든지 앉을 수 있게. 아 그래서 트럭커 자켓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그 미국에서 그 횡단하는 분들 있잖아. 그치, 서부에서 그치. 동부까지. 그치. 그, 사막 그, 사막에서 그냥. 트럭. 더 짧아지면 트랭크스 자켓. 모자 본더치 같은 거 쓰고 그지? 뒤로 탁 쓰고 이렇게. 아 본토 자켓. 차에 샷건 있고 그지? 그지 뒤에서 어, 가다가 매드맥스 나오면 이제 샷건 꺼내라고. 레드넥은 넘어가. 왜 읽어 그런 걸? 형 피파하고 꽤 많아지. 응? 피파하고 꽤 많아지. 왜? 뭐 추천할 거 있어? 왜냐면 집에 엑스박스 시리즈 X가 그냥 데코야 데코. 꽃병이야 꽃병. 아니 그런 거 갖다 놓고 너무 아깝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아까워 그거는. 왜냐면 살 때 웃돈 주고 샀거든 심지어. 그게 뭐라고. 엑박. 갑자기 막 웃돈 붙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더 사고 싶은 거야. 더 갖고 싶어지지 그럼. 딱 구해가지고 아! 하고 피파 그 본가 피파 조금 하다가 피퍼 온라인이 나한테 더 맞나? 이러면서. 그지.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인테리어로 갖다 놓는 게임이긴 하지. 바빠가지고 못하고. 아 최근에 내가
한 150시간 정도 완전히 빠져서 했던 게임을 추천해볼까 하다가 뭔데? 발더스 게이트 3. 그때 얘기했던 건가? 아... 발개? 발개. 아 진짜 미친 게임. 진짜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끝냈습니다 여러분. 끝냈어요. 150시간 만에 결국 엔딩을 받고. 아니 그 게임은 어떤 선택을 해서 가도 다 준비되어 있어 스토리가. 한번 해보라고 생각. 그런 게임은 만드는데 몇 년 걸리나? 12년? 12년? 10년인가 12년인가 뭐 그랬던데? 그때 만들 당시에 뭐 이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만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들 거네? 그지. GTA6도 15년, 20년 막 그러고. 그런 게임들은 그래. 아, 발견은 7년인가요? 아니, 7년이어도. 7년도 길지. 베텐이 8년인데. 베텐 7천 개 만들어 지금 완성했다 이러면은 그게 GTA가 10년이구나. 7년, 8년. 뭐 AAA 게임은 보통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번에 게임 회사하고 같이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재밌는 거 많이 배웠거든. 보통 게임은 플레이 타임 15시간보다 짧으면 그 적정 가격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게임 회사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15시간을 넘겨야 풀 프라이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15시간을 넘길 만한 컨텐츠를 끼워 넣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GTA나 발더스 같이 뭐 150시간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풀 프라이스 6만원에서 8만원을 받으려면 플레이 타임 15시간을 넘겨야 되는데 그걸 왜 풀 프라이스라고 해? 약간 그 걔네들 사이에서의 암암리의 정찰제 느낌이 있나 봐. 한 6, 7, 8만원 사이가 제대로 된 가격이다. 근데 앞으로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스팀 게임에 나오는 소품들은 3만원, 2만원 막 이런 식으로. 발더스 게이트. 15시간 난이도가 나 같은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건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 아, 3구나. 3. 1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1 지금 못해. 그래픽 보면은 못해. 그래픽 보면 못해. 우리 발더스 게이트 3는 완전히 그 늙은 사람일수록 더 잘해요. 우와. 엄청 잔인하고 아 시작부터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오프닝만 그래 오프닝만. 너무 역한데? 아 시작만 그래 시작만. 오빠 대충 해도 될까요? 예은이가 생일이어가지고. 자 막내 생일 파티를 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